자, 중2 동아윤, 아, 미안, 능률김 6강 한번 해보자. 자, 가주의 패턴 1의 주요 문법인데, 가주어가 나오면 물어보지 항상. 이거 혹시 비인칭 주어 아니니? 그리고 그냥 대명사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그래서 구분하는 법 알아야 돼. 일단은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어. 대명사인만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얘들 해석 안 되고. 그래서 대명사 is 구분하는 법은 쉬워. 게다가 위치도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다 되지만, 비인칭 주어는 무조건 주어, 가주어도 무조건 주어인 거지. 그러면 이제 가주어형이랑 비인칭 주어를 구분하는 게 그나마 헷갈리는 건데, 얘도 간단해. 비인칭 주어 뒤에는 날짜, 날씨, 시간, 명함, 거리, 이렇게 나오고, 가주어 it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진주어가 나오겠지. 그리고 진주어는 to 부정사가 제일 흔하고, 대절도 종종 나오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동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뒤에 오는 걸로 가주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to 부정사니까 가주어. 투부정, 이거 뭐야? 잘렸네? 투부정사니까 가주. 쉽지? 자, 이 간접의문문. 간접의문의 이제 본질은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명사절 바로 주어, 목적어, 보호자료는 명사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있네.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그냥 동사만 올수 있어. 보자.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타동사.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간접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그치? 너는 알고 있니? 타동사.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명사절 중에 의문사를 시작하는 간접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하나만 더 할게.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I know. 나는 알고 있다. 역시 타동사. What is important?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명사절 중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간접의문문. 이런 간접의문문. 자,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로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의문사인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오잖아.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의주동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평소문 구조라고 외우는 게더 정확해.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필기는 여기까지. 자, 이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너는 할 거니? 이번 주말에 미래에 be going to 들어봤지? 나는 갈 거다 제주도에. 무엇을 너는 계획하고 있니? 하기로. 계획하다 타동사, 목적어 자료는 명사적 용법 to 부정사. 거기서 나는 계획하고 있다 하이킹을 가는 것을. 목적어 자료는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자주 나오지 그지? 플랜 다음에는 to 부정사 쓰는 거 기억해주고. 그다음 우리는 긴 연휴를 가지고 있다, 이번 달에.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떠한 계획을? 뭐, 의문문일 때 any를 쓴다. 이렇게 외워도 나쁘지 않은데, 의미적으로 알아두면 더 좋아. 어떠한, some은 몇몇이. 나는 방문할 거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전주에 있는. 그러니, 좋겠다. 무엇을 너는 계획하고 있니? 할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나는 계획하고 있어 갈 것을. 한옥마을에 그들과 함께. 계속 나오지. Planning to. ing는 틀려. 넌 어떠니? 무엇이 너의 계획이니? 이거 좀 다르지 그지? 무엇이 너의 계획이니? 정확하게는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이게 맞겠네. holiday를 이해. 그래서 스위치 시킨 거야. 나는 머물러 있을 거다, 집에. 그리고 쉴 거다. 그것도 또한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자, 안녕 누리야. 어디가 너의 클래스는 필드 트립으로 갈 거니? 어디에? 어디 어디가 낫겠다. 어디에 너의 반은 내일 소풍을 갈 거니? 현장 학습하자. 현장 학습을 갈 거니? 현장 학습으로 나와가지고 투가 아니라 포를 쓴 것도 포인트. 트립은 장소가 아니라서 투를 안 써. X야지. 투가 아니라 포. 안녕 마이크. 우리는 아트 뮤지엄은 장소라서 투. 요거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4이냐 2냐 잘 구분해서 써줘야 될것 같아. Sounds it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단수 동사. 재밌게 들리는구나. 무엇을 너는 계획하고 있니? 볼 것을. 거기서 세 가지 예술 쇼들이 있대. 여기다 저기 술취 하잖아, 그지? 지금 당장 나는 계획하고 있어. 빈센 그 반고의 그림들을 볼 것을. 너의 반은 어디로 가냐?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내일인데 사실 is going은 진행 시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 문법책 1과의 맨 마지막에 나와. 사적인 계획은 지금처럼 원래는 미래지만 뭘로 쓰고 있지? 현재 진행으로 가능하다. 이거 하나 좀 써주자. 너도 마찬가지야. 진행 시제지만 미래를 뜻하고 있지. 너네 반은 어디 갈 건데?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니? We are going to go to the amusement park.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진행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나는 흥분돼. 흥분하게 한다. 나는 흥분하게 된다. 요거 PP냐 ING냐 맨날 구분하라는 거. 아이고 미안해. ING 아니라는 거 구분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형용사 뒤에서는 항상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괜찮아. 부사적 문법.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어서 흥분이 돼. 재밌겠군. 즐거운 여행 되거라.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너는 학교에 가니? 게시 지금 자동사 일형식 동사를 쓰였어. 도착하다 가다. 난 학교에 간다. 버스를 타고. 교통수단 앞에 더 없이 쓰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니? 거기에 도착하는데. 자, 원수구는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던데 how long이 시간이라 가지고 여기 시간이 빠져 있는 거지. 아, 15분이 걸려. 그다음 이 사진들이 매우 아름답구나. 그림인지 사진인지 어디서 너는 찍었니? 사진이네. 사진들을 어디서 찍었냐?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찍었다. 많은 꽃들이 있어. There were. 거기에는 있어. 이러면 안 돼. 그냥 있어야 있어. 과거니까 있었어. 셀수 있는 복수. 너도 가야 돼. 나도 가고 싶어. I want to go there. 인데, 이 to까지 써줘야 돼. 축약할 때. I want만 쓰면 틀려. 이거 조심. 우리 문법책 제일 마지막에 축약 문법 얘기할 때 썼던 거지. 어떻게 내가 거기 갈수 있니? 여기 to 안 쓰는 이유는 뭐다? There이 부사기 때문이다.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부사가 왔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다. 학교에서 거기 어떻게 가니? 타라. 버스 135번을 그리고 내려라. Riverside Stadium Park Stop에서 정류소에서 너는 볼수 있다 공원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얼마나 오래 걸리니? 아까 했던 거야. 거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니? 30분이 걸려. 고마워. 내가 거기 갈 거야. 다음 주말에. 오케이. 그 다음. 대화 지문 마지막. 실례합니다. 어떻게 제가 한국 유니버시티에 갈수 있을까요? 여기서. 너는 거기 갈수 있습니다. There 대신에 to, you can go to
한국 유니버설이 바꿀 수 있겠지. 여기는 내 대열이라서 투가 없는 거야.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걸어서는 by foot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거기 도착하는데 5분이 걸린다 버스로는, 그리고 20분이 걸린다 걸어서는. 그렇다면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말해줄 수 있나요? 나에게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자, 의문사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왔겠지. 그리고 바꿀 수 있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그래서 how I should get there 이렇게 할수 있겠지. Can you tell me how I should get there? 직진해 가시오. 두 블럭을. 그리고 나서 좌회전하시오. 병렬구조 명령문. 너는 볼수 있다. 한국 유니버시티를 너의 오른쪽에서 직진으로 두 블럭. 그리고 좌회전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이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보겠어.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신의 현장학습은, 어땠나요? 당신의 현장학습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현장학습에 대해서. 복수명사라서 댐을 쓰고 있지. 자, 부산으로 간 친구들. 당신은 좋아합니까? 전통적인 시장을. 그렇다면 가세요. 국제시장으로.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은 대명사야, 그지?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잘 기억해. 가장 뭐뭐하니니까 왠지 단수를 쓰고 싶지 않아. 근데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잘 기억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유명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부산에 있는. 너는 알고 있습니까? 자,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절. 명사절 중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 의, 주, 동. 그것은, 그것이구나. 국제시장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for까지 잘 챙겨줘야겠지. 유명한지 아나요? 국제시장은 유명합니다. 파는 것으로. 참고로 be famous for은 be known for로도 바뀐다는 것. 오답으로 가끔 be known as가 나오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for 뒤에는 업적 같은 게 나오고, 장점 같은 게 나오고, as 뒤에는 이름이 나오지. 조심해야 돼. 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a variety of, 다양한 물건을. 다양한 나라에서 온. 그것은, 자, 가주어야. 얘는 대명사이시였고, 얘는 가주어. 다 구분하는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PP가 아니라 ING 쓰는 것도 기억해주고. 흥미롭게 합니다. 뭐가 흥미롭게 합니까? 보는 것은 흥미롭게 합니다. 모든 이전 국제적인 물건들을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먹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길거리 음식들을. 예를 들어서 김밥, 어묵, 그리고 호떡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보수동 책거리로. 많은 책방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책방들은 팝니다. 뭐를? 사용된 책이니까 중고책이겠지. 과거분사 used book 써줘야 돼. 우리는 정말로 흥분되었습니다. PP냐 ING냐 계속 나오지, 그지? 한 문제쯤은 충분히 낼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찾았기 때문이다. 몇몇 채 오래된 만화책들을. some은 셀수 있는 앞에서 a few로 바꿀 수 있다. 가주어. 매우 멋졌습니다. 뭐 하는 게? 쉬는 것이. 어디서? 카페에서. 그리고 읽는 것이. 뭐를? 책들을. 만화책이지, 그지? 여기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세 용법 구분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잘 구분하면 돼. 강원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There is no. 장소가 없습니다. 강원도와 같은 뭘 위해? 멋진 자연을 위해. 첫 번째 우리는 갔습니다. 백령 케이브. 백령 동굴 맞나? 예, 갔습니다.
이 동굴은 1.8km 길이의 이러한이구나. 미안해. 이러한 1.8km 길이의 동굴은 여전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펀 사이에서는 무조건 단수 쓰는 거 기억해주고. 그것은 이 동굴은 또한 매우 놀라 아이고 또 가주어였어. 미안해. 이거 아니야. 가주어였어. 뒤에 투 부정사 있잖아. 그지? 진주어 있으니까는 얘는 가주어. 매우 놀라게 합니다. ING. 뭘 보는 것은? 뭘 보는 것은? 이 동굴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매우 어메이징. 놀라게 합니다. 동굴 여행의 끝자락에서 가이드는 끕니다. 불을 동굴 속에서 1분 동안. 이거 잘렸네. 불 갑자기 왜 끌까?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장. 또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거기에서. 그것은 이 소리를 듣는 거겠지, 그지? 이런 내용, 대명사 어쨌든.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최상급, 가장 놀라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우리 다음 정류장은, 뭐, 목적지는 동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 go ing 뭐뭐 하러 가다. 보통 스포츠 활동 같은 걸 때, 뭐, go fishing, go climbing, 이런 식으로 go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래프팅 하러 갔습니다. 또 가져오지. 뒤에 to 있으니까. 가져오. 진주어. 흥분하게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 거친, 물 위에서 타는 것이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즐기는 것이 흥분하게 했습니다. 뭐를? 풍경을 동시에. 배를 타면서 풍경을 보는 것이 흥분하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ING냐, PP냐까지 잘 챙겨주고. 마지막, 인천. 너는 알고 있니? 또 나오지? 타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 명사절 중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 어디가 첫 번째 기차역인지, 한국에서. 첫 번째 짜장면은 어떠니? 대답은 인천이다. 인천이 바로 첫 번째 기차역, 첫 번째 짜장면. 이 장소는 가지고 있다. 많은 한국의 첫 번째들을. 많은이니까 복수 명사.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인천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갔다. 인천역에. 짜장면 박물관은 그역 옆에 있다. 우리는 배웠다.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는 걸어갔다. 자유공원 걸었다겠지. 자유공원 둘레를 걸었다. 근데 자유공원은 뭐냐? 첫 번째 서양 스타일의 공원, 한국에서. 풍경. 공원에서 보는 풍경은 아주 놀라웠다. Amazing이겠지, 그지? Amazed가 아니라 Amazing. 놀라게 하는. 자, 또 뒤에 2가 나오니까 가져올 거야, 그지? 아주 좋았다. 뭐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 도시의 공원에서. 공원이 좀 높은가 봐. 내려다 보이나 보지? 이 장소는? 이 장소들,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뭐, 부산, 뭐, 강원도 다 얘기하는 거야. 복수동사.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아주 멋지게 들리는군요. 당신들 모두가 다 현재 완료. 돈 있으면 결과적 용법이지. 다한거 같네요. 아주 멋진 것들을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일들을 해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는 그때 따라, 뭐, 딱히 근거는 없지만, 완료적 용법으로도 가능은 해. 뭐, finished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완료. 결과는 보통, lost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이니까, gone, 이런 걸로 많이 쓰이니까, 결과는 지우는 게 낫겠군. 근데 뭐, 딱히 힌트가 없어서, 용법 물어볼 것 같진 않아. 전체적으로 이제 가주어를 많이 물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ing냐 pp냐를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볼 것 같으니까
두 가지 집중해서 필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